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의 고재현입니다. 여러분들 한림대학교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네,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죠.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니만큼 혹시라도 춘천에 오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일 맛있는 집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속은 원래는 물리학과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노융합스쿨이라는 학부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반도체 전공, 디스플레이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디스플레이 전공 소속이고요. 제가 3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주제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전자계약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는 전자계약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에 전자계약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LED라는 발광 소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자계약의 귀결점은 결국은 빛입니다. 전자계 파동 이론이죠. 그래서 다음번 강연에는 빛의 학문인 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역시 광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LCD라는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시는 그 LCD라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광학의 한 분야면서 다른 인접 여러 학문 분야와 굉장히 많은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분광학입니다. 그래서 분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몇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의 종착점은 전자기 파동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스토리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전하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다음 자기가 만나는 혹은 자기가 만드는 전기, 네 번째로 전기가 만드는 자기 라는 네 개의 스토리를 들으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마이클 페러데이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개의 스토리에 근거해서 여기 이제 보이는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완성한 전자기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LED에 대한 얘기를 시연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연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그 중간에 꼭 필요한 질문들은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 질문이 너무 많으면 아마 제 스토리를 다 마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필요한 질문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얘기의 종착점은 빛입니다. 전자기 파동 이론. 이걸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스토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각 스토리마다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두 번째,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세 번째 앙페르 법칙, 네 번째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고요. 이 네 개의 법칙은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방정식의 이름이 그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 맥스웰 방정식을 직접 푸는 거는 오늘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수학 없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을 보지 않고 넘어가면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방정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맥스웰이 일했던 킹스 칼리지의 어떤 건물에 붙어있는 현판입니다. 그 현판을 보시면은 그 맥스웰의 업적이 쭉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맥스웰의 네 개의 방정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네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중에서 두 개의 기호는 그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E는 전기장입니다. 전기적 속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C는 광속이고 T는 시간이다라는 뭐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전자기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스토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전자기 파동 이론을 확인하는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 얘기를 전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 보죠. 그 마찰 전기와 관련된 현상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보시는 호박 같은 걸 어디 뭐 천에다 문대게 되면 파피루스 조각 같은 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헌상에 나와 있기로는 그 당시 그 탈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그 자연철학자죠. 호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호박 속에는 신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한 게 그 당시로서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그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찰 종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는 여기 보이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주치의였던 윌리엄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마찰 전기의 특성을 조사를 하고 마찰 전기라는 게 호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호박을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마찰 전기의 원인을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원인이 입자들의 내재적 속성인 전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네 개 그림은 원자 모형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톰슨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속에는 플러스의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를 도는 마이너스의 전자에는 그 마이너스의 전하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으로 따지게 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쿨롱은 그 전하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게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은 1.6의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1 뒤에 0이 19개가 있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량은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연에는 전하의 최소 단위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는 전하량들은 양자화 되어 있다. 즉 최소 전하량의 정수 단위로만 존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쿨롱은 굉장히 큰 전하량입니다. 보통 번개가 칠 때 방전되는 전하량이 한 20에서 40 쿨롱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쿨롱이 얼마나 큰 전하량인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쿨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6.2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의 전자를 모아야지만 1쿨롱이 만들어집니다. 질량과 질량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전하랑 전하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중세시대 때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 그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여기 보이는 프랑스의 과학자인 쿨롱입니다. 쿨롱은 그 중력을 규명했던 캐빈디시의 그 실험과 비슷한 도구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비틀림 저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각도를 잴 수 있는 디스크가 위에 있고요. 비단실이 내려와 있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 추의 한쪽에다가 도체구를 달아서 전하를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체구를 준비해서 거기에 또 다른 전하를 심은 다음에 이 둘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전하의 극성에 따라서 청력이나 인력이 작용하는데 지금은 청력을 제가 그린 것이고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당연히 비단실이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틀림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각도의 정량적인 숫자에서 전하와 전하 사이의 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쿨롱의 힘에 쿨롱이 실험했던 그 결과의 핵심이 되는 두 요소는요. 이렇게 두 개의 전하가 존재할 때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두 전하 사이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규명을 했고요. 중력과 똑같죠. 그래서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힘은 4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심어져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제가 전하를 예를 들어 2배
3배로 키우면 전기력은 6배로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학을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칙 연산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기력은 반비례하는 것은 분모로 가야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분모에 있고 비례하는 양들은 분자로 갑니다. 전하량 두 개의 곱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K는 실험으로 결정되는 비례 상수인데 K의 수치를 보시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이게 90억이죠. 9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앞에 붙어 있고요. 여기로부터 전기력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식은 중력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중력으로 표현하려면은 요 전하량들이 질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K가 중력 상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력 상수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마이너스 11승이죠. 그래서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이 얼마나 작은 힘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쿨롱이나 페러데이, 맥스웰 당시에 논쟁이 됐던 두 개의 관점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전하가 하나 있다. 그리고 다른 전하가 들어와서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한 전하는 다른 전하의 존재를 접촉하지 않고도 어떻게 느끼기에 힘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었는데 이 당시는 사실 뉴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중력을 원격작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질량이 존재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시간의 지체 없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구는 그 순간에 바로 궤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게 원격작용이고요. 뉴턴의 영향력 하에 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전기력을 원격작용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하들이 존재하면 그 순간에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 순간적으로 전기력을 느낀다는 거죠. 다른 관점은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는 주변의 공간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그 설명들은 좀 유치했어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는 전하가 있으면 주변에 향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다른 전하가 이제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아마 에테르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 있어서 하나의 전하가 존재하면 그 전하는 주변에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가 다른 전하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견해는 패러데이로부터 나옵니다. 패러데이는 전하가 있으면 힘이 전달되는 힘의 선, 역선이라는 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역선의 공간에 다른 전하가 들어오면 힘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으면 주변 공간에 자기 역선, 자기의 힘을 전달하는 자기 역선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자석이 들어오면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좀 더 진화하면서 전기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전기장은 어떤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상의 모든 점에 전기장이라는 것을 만든다. 사실은 벡터량입니다. 전기장 벡터를 만든다. 그리고 이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다른 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전기장의 영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하가 있을 때 제가 전하를 갑자기 여기다 만들면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힘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기장을 좀 더 정량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하가 하나 있습니다. 전하량은 대문자 Q고요.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전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다른
소문자 Q라는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하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의 영향으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힘을 받습니다. 지금은 청력이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스몰 Q가 받는 힘은 자기 자신의 전하량의 그 지점에 놓여있는 전기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사실은 전기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공간상의 특정 점에서의 전기장에 대한 정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기장은 Q가 받는 힘을 자기 자신의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쿨롱 힘의 식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표현하게 되면 이 전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몽땅 묶어서 전기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에 대한 표현은 쿨롱 상수 거리 제곱분의 전기장을 만들었던 전하 Q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크기고요.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장 벡터를 몇 개 그려보면은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전하는 주변의 모든 공간의 모든 점에다 전기장 벡터를 만드는데 이 플러스 전하는 다른 양전하를 당연히 밀어버리려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약해지니까 제가 화살표를 점점 더 작은 사이즈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당연히 양전하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이죠. 그래서 전기장 벡터가 안쪽을 향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면에서 전기장은 벡터장입니다. 즉 공간상의 모든 점에 벡터의 성질을 부여하는 전기장이 되겠고요. 비교를 하자면 온도는 크기만 가지고 있고 방향이 없는 스칼라장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실의 공간상의 모든 점에 온도를 우리가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온도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스칼라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 벡터를 공간상의 모든 점에다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벡터가 너무나 많아지죠. 무한대 개수를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기장 벡터의 분포 패턴을 표현해주는 시각적인 수단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패러데이가 개발했던 전기력선 혹은 전기장선입니다. 이렇게 전기장 벡터를 그리고 얘네들을 같은 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전기력선, 교과서에 따라서는 전기장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는 전기장을 바깥쪽을 향해서 형성을 시키고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전기력선을 그리면 양에서 출발해서 음으로 가는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 전기력선과 전기장 벡터의 관계는요. 예를 들어 공간상의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전기장을 알아보고 싶으면 전기력선의 특정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해당되는 지점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맥스웰의 첫 번째 방정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가 있고 주변에 전기장 벡터들이 있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전기력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소위 전기 다발 내지는 전기 선속이라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먼저 들자면은요. 여기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이때 수도꼭지 주변에 제가 폐공면을 하나 만들었을 때 닫힌 공면이죠. 이 공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해보십니다. 그런 양이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관점에서는 전하 주변에 전기력선이 생겼을 때 이 가우스 표면이라 부르는 폐공면을 통과에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기 다발에 대응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전기 다발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는요. 이 표면의 표면적에다가
그 표면상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장의 세기가 동일하면 그냥 면적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만약에 각 지점마다 전기장의 세기가 다르면 이 표면을 아주 미세한 작은 면적들로 나눠가지고 면적 곱하기 전기장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다발이라고 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은 양전하의 경우에는 크기나 형상에 관계없이 상수입니다. 상수. 왜냐? 제가 이 가우스 표면을 구로 대체를 해서 구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가 있다. 그러면 표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죠? 그리고 전기장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하나는 비례하고 하나는 반비례하니까 쌤쌤이 돼서 이 양은 그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점전하가 있을 때 폐곡면을 통과해 형성되는 전기 다발은 상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쪽에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전하가 있는 경우에는요. 플러스는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마이너스는 당기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전기 다발은 0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일반화시켜서 제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간상의 폐곡면이 있을 때 폐곡면을 통과해 형성되는 전기 다발의 양은 전기장의 전기 다발의 양은 폐곡면 내부의 순전하량에 비례한다. 순전하가 플러스면 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이 되는 거고 이 상황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쌤쌤이 되면 전기 다발의 양은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다음에 설명드릴 자기장의 자기 다발의 개념과도 정확히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자, 힘이 존재하면 항상 위치 에너지가 따라오죠.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농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농구공을 들고 농구공을 위로 올리면은 농구공 자체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들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올리게 되면 저는 중력에 반하는 힘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일정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농구공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농구공이 중력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농구공을 받치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해방이 되면서 그것이 농구공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전기력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넓은 금속판을 두 개를 준비하고요. 위에다는 플러스를 잔뜩 심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를 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전기력선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쫙 생기고요. 이것은 사실상 전기장 벡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플러스 전하 하나를 여기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똑같이 얘는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죠. 이쪽은 인력이고 이쪽은 청력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내려와 있는 플러스의 전하를 붙잡고 억지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올리게 되면 저는 이 전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은 이 플러스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높은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놓게 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가속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복잡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 플러스 전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위에 붙으려고 합니다. 위에 붙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 입장에서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중력과의 차이점이죠. 중력은 무조건 위쪽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 반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부호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그 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위치에너지 대신에 단위양전하의 위치에너지를 전위로 전이해서 이것을 더 많이 씁니다. 일렉트릭 포텐셜. 그리고 에너지라는 게 항상 에너지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했던 볼트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볼트라고 붙였습니다. 중력 위치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 펌프를 가지고 위치에너지 올립니다. 그러면은 위치에너지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던 위치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전기 회로에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물 펌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전하 펌프입니다. 즉 전하의 위치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보통 뭐 전지, 건전지 이런 것들이 담당을 하지요. 그래서 전하의 위치에너지가 높아지고요. 높아진 위치에너지는 전자 소자들, 뭐 저항이라든가 꼬마 전구들을 거치면서 위치에너지를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등등으로 바꾸고 위치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위치에너지가 낮아진 전하들은 다시 이쪽에 건전지 등을 통과하면서 위치에너지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물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쪽은 전하의 흐름이 있거든요. 전하의 흐름을 규정하는 정량적인 속성이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전류는 전하들이 1초에 몇 쿨롱이 흘러가는가, 단위 시간 동안에 몇 쿨롱이 흘러가는가로 규정을 하는데 그때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그래서 1초에 1쿨롱이 흘러가면 1암페어로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불편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전류의 흐름을 연구했던 그 벤자민 플랑클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정극의 어떤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유체가 있고 그 유체가 넘쳐나면 플러스고 유체가 모자라는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쳐나는 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류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즉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회로 안을 보게 되면 실제로 흘러가는 건 전자입니다. 전자가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엔 사실 우리는 회로에서 흘러가는 건 전자지만 한 200년 전 정도의 약속된 규약에 따라서 전류는 그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불편한 그 약속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 소자라든가 그 전기 장치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정격 전류라는 게 있어서 이 전류로 구동을 하게 되면 그 제품에서 보장하는 스펙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얘기인데요. 자기적 현상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자철광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지역명에서 마그넷이라는 영어 명칭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는 역시 아까 소개해드린 윌리엄 길버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길버트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것을 규명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랑 전기는 별개의 현상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길버트는 굉장히 방대한 저작을 남겼었는데 그 책 중에서 한 권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고 대장장이가 달궈진 쇠를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재미있게도 이 쇠의 방향이 지자기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쇠가 식을 때 쇠의 약한 자석의 자성이 유도가 되는데 그 자성이 지자기에 의해서 촉진이 돼서 상대적으로 강한 자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쇠와 같은 자성을 가진 물질을 지자기 방향으로 전결시켜서 자석의 성질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석 사이에는 당연히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극성은 인력, 같은 극성끼리는 청력입니다. 패러데이는 역시 자석의 힘이 전달되는 역선이란 개념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공간에 다른 자석이 들어오면 역선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자기력선이 자기장 벡터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공간상의 다른 모든 점에 자기장 벡터가 형성이 되고, 자기장 벡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철가루를 뿌려도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나침판을 주변에 돌리게 되면 NS극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의 바늘의 방향으로도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의 방향,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철가루를 뿌리면은 나침반 방향, 바늘의 방향과 동일한 방식으로 쭉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장 벡터로 시각화한다고 하면 나침반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점은 자기장 벡터가 이쪽 방향이고 여기는 이쪽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이게 워낙 큰 양이라서 보통은 가우스를 씁니다. 가우스는 만 가우스가 1 테슬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지작의 양은 대충 0.5 가우스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기 현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석은 자르면 또 다른 NS가 생기고요. 이걸 자르면 또 다른 NS가 생깁니다. 즉 자석 자체는 N극과 S극으로 분리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석이 하나 있을 때 가우스 표면을 잡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다발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N극은 퍼트리는 방향으로 플러스로 기여를 하고요. S극은 잡아당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다발의 양은 무조건 0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이 맥스웰의 제2법칙인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폐공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자기 다발의 값은 항상 0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물리는 뭐냐면은 자기 전하, 즉 N극 따로 S극 따로 존재하는 자기 전하는 이 우주에는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자석 물질은 사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NS로 방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극이 오른쪽이면 1, N극이 왼쪽이면 0이죠. 그래서 자기 헤드의 전자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1, 0을 조절하면서 저장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시켜도 역시 1, 0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속의 플래터라는 디스크 위에는 자석 물질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기 헤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죠. 최근에 언론에서 디가우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요. 디가우징은 한마디로 외부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정렬되어 있던 이 자석의 패턴을 흐트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석이 없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자석의 NS극이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것이 자기장 방향으로 대부분 정렬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메모리의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석끼리의 힘으로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움직이는 전하에 미치는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정지에 있는 전하는 자석에 무관합니다. 자기장에 무관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전하는 자석 주변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이 로렌츠 힘입니다. 자, 이것을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전 플러스 전화를 하나 놓고 이것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V의 속도로요. 그리고 자기장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전하에 가해지는 자기력, 로렌츠 힘은 움직이는 속도에도 수직이고 자기장 방향에도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으로 표현되는 자기력은 움직이는 전하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가속시킬 수가 없어요. 방향만 바꿔주는 거죠. 방향을 바꿔주고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또 바뀌고 하는 방식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자기장이 없는 쪽에 없는 공간에서 등속으로 오다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전하는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예를 들어 이쪽이나 이쪽으로 꺾입니다. 만약에 앞단에서 감마선이 들어와서 전자, 양전자, 쌍생성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은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전자는 플러스고 둘의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휘는 방향을 조사를 해서 그 앤더슨이 양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로렌츠 힘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브라운관 TV. 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보지 않는 브라운관 TV인데 TV의 속을 보면은 한쪽에 전자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발사하고요. 그럼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전압이 앞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날아가는 전자의 방향을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쪽의 전기장은 전자를 위로 보냅니다. 위로 보내고 자기장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전자를 아래로 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요. 자, 실제로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그 톰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을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게 해서 이 두 힘 속에서 전자가 직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직진하는 조건으로부터 전자의 전하량 대 질량의 비를 최초로 구했던 거죠. 자, 브라운관 TV는 자기장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 빔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절묘하게 조절을 해서 스크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수백만 개의 픽셀을 60분의 1초 만에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왜냐? TV는 1초에 60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픽셀을 전자총이 60분의 1초 만에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구동을 시킵니다. 거기에 로렌츠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전하가 그 정지해 있거나 그다음 전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석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은 완전히 별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지 전하는 전기력만 느끼지만 움직이는 전하는 전기력에 자기력까지 느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전기가 만드는 자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랑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최초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덴마크 과학자인 웨르스테드입니다. 이 사람은 도선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주변의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수직으로요. 그래서 전류 흘러가는 전류 주변에 나침반의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침반이 반응하는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 소용돌이 형태로 나침반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과학자들한테 퍼지면서 좀 이따 소개해드릴 앙페르나 뭐 패러데이 같은 과학자들을 굉장히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기장의 소용돌이의 방향을 볼 때에는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오른손으로요. 그리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과학자인 앙페르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앙페르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제가 전류를 감싸는 폐곡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 그러면 원을 따라서 소용돌이 타입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장의 세기는 이 폐곡선이 감싸는 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량에 비례합니다. 전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류를 두 배로 만들면 자기장의 세기는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앙페르가 기여했던, 발견했던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향은 인력이고요. 다른 방향은 청력입니다. 그 다음 발견은 도선을 솔레노이드 타입으로 코일로 감고 나서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거기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면 영구자석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패턴의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고리가 바로 자석의 역할을 한다. 즉 전류고리는 전자석이다. 전류고리는 전자석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사실상 나중에 원자 단위로도 자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그 속을 통해서 균일한 자기장 패턴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자, 앙페르 법칙은 뭐 당연히 전자속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기를 드는 역할을 하거나 여러분들 병원 가서 MRI 찍을 때 MRI 장치 속에 자기장이 보통 2, 3, 4 테슬라 정도가 되거든요. 그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 때에도 전자석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궤도총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그 레일건이라고 부르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난 양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도선을 놓고 그 사이에 얇은 금속 그 판을 놓습니다. 휴즈처럼요. 휴즈. 그리고 나서 거대한 양의 전류를 흘려보내면은요.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있던 얇은 금속판을 순간적으로 기화시키는데 기화되면은 전도성 기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그래서 걔네들이 오른쪽으로 관성으로 흘러갈 때 전류가 만들어 놓은 자기장 하에서 위쪽으로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로렌츠 힘을 받는데 이게 전류량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힘이 너무나 세서 앞쪽에 놓여있던 발사체를 뭐 음속에 그러니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기체계가 뭐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달에서 광석을 채취했을 때 달에다가 이런 총을 설치를 해서 지구로 이제 그 광석들을 보내는 그런 기술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연자석의 정체. 우리가 원자 단위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원자는 당연히 주변에 회전하는 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는 일종의 전류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자 자체는 흔히 자전으로 비유되는 스핀이라고 하는 순환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전류라든가 궤도 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그런데 즉 원자 하나하나가 미니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물질 속에서는 이 방향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예를 들어 위는 N극, 아래는 S극을 띠는 영구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연자석 속에도 전류고리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선사의 힘인데요. 도선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도선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감기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쪽 도선의 위치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엄지가 그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네 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면 손바닥 쪽으로 힘을 로렌츠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은 안쪽이죠. 인력입니다. 반면에 이쪽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의 방향이 뒤집혀지고 따라서 그 힘은 청력이 됩니다. 실제로 송전탑에서 송전탑은 전류량이 꽤 많고 전압도 높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으면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송전탑들을 보면 얘네들 사이에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스페이서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전하가 움직이면 그래서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자기장은 움직이는 다른 전하에 로렌츠 힘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전기.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 웨르스테드의 그 자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실험 결과를 듣고 자기의 연구 일지에다가 자기에서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기에서 전기를 만들 것. 그리고 10년의 고투 끝에 그 다음 연구 일지에는 자기에서 전기를 만들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들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요. 코일이 두 개 있습니다. 1차 코일은 전자석입니다.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석이고요. 이 전자석을 2차 코일 속으로 집어넣는데 2차 코일에는 배터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지를 검사하는 검육이라는 장비가 달려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얘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을 전자석으로 만들고 집어넣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고요. 들어가 있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빼내는 순간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뺀 다음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1차 코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전류를 갑자기 키우면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쪽에 전자석의 전류값을 갑자기 줄여도 검류기가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을 빼고 연구자석을 넣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고 연구자선을 빼는 순간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결론은 자기장, 즉 2차 코일에 코일을 통과해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결정적인 변수다. 자기장의 변화해야지만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그리고 자기장의 변화를 더 급격히 할수록 더 빠르게 할수록 형성되는 전류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은 사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데 자기장을 상수로 놓고 자기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전류고리의 크기를 제가 줄였다 늘렸다 이런 방식으로 변화시켜도 고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은 바뀌기 때문에 이때도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동일한 면적의 고리를 그냥 눕혀버리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눕혀버리게 되면 그 순간순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도 바뀌기 때문에 역시
전류가 흐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원형 코일을 통과해 지나가는 자기장의 변화, 자기 다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잠깐만요. 앞 페이지로 잠깐 가겠습니다. 전류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콽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것을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렌즈의 법칙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들어갈 땐 청력, 나올 땐 인력입니다. 들어갈 때 청력,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고 나오려는 것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S가 들어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S가 만들어지면서 방해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자석을 뺄 때에는 S가 나가는 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N극이 생깁니다. 즉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자극의 운동 내지는 자기다발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게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석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자석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도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석, 정지해 있는 자석이 만들어 놓은 자기장 속에서 도선 속의 전하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장 속의 도선 속의 전하가 움직이면 로렌츠 힘이라는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의 상황에서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력이 유도가 되는데 반해서 이쪽에서는 이게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는 로렌츠 힘이라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현상을 보는 거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요. 이미 자기 현상과 전기 현상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결론 쪽에서 말씀드릴 것은 자기 현상과 전기 현상은 보는 관점의 차이지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 최초의 발전기입니다.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발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D자 연구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은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구리 디스크가 회전하니까 이 속의 전하는 아래 방향이겠죠. 그러면 로렌츠 힘에 따라서 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기존에 나와 있던 법칙들을 다 잘 적용시켜서 인류 최초의 발전기를 구성했는데 이게 사실 효율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너무나 많은 곳에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 설명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통카드를 분해하면 이런 식의 폐곡선 형태의 도선 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를 버스 교통카드가 되는 곳에다 갖다 이렇게 대게 되면 그 장치 자체가 그 라디오파 RF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RF 신호 속의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그 전류가 여기 있는 작은 커패시터라고 하는 축전기를 충전시켜서 내부의 정보를 읽고 빼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은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돌아가는 형태로 유도전류가 발생하더라.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전압이 걸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전압이 걸려 있다는 것은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회전하는 형태의 전기장이 생긴다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대칭성을 생각하면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면 거기에도 혹시 관계되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맥스웰이 품었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맥스웰이 과학에 물리학에 기여했던 분야는 너무나 많은데 뭐 토성고리에 대한 이론까지 정립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맥스웰의 최대의 그 기여는 전자기파 이론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맥스웰 방정식에다가 하나의 가정을 추가했습니다. 그 가정은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면 주변에 자기장이 동반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가정을 굉장히 쉽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전선이 있고 금속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 또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건전지에 연결해서 충전을 시킵니다. 충전시킨다는 것은 플러스가 쭉 흘러가서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전류가 빠져나오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게 되면 이 내부에는 이거 빈 공간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전기장이 점점 세집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곳은 주변에 당연히 자기장이 생기고요. 돌아가는 형태로. 여기에도 주변에 돌아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기겠느냐. 측정해보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흡사 전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성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맥스웰은 이거에 대해서 변이 전류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맥스웰 방정식의 하나의 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맥스웰이 이제 모델들을 수립을 하는데 사실상 초기에는 그 여러 가지 전기적, 자기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계적인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 공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그런 물질이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상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젤리 속에 자기적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육각형의 구조랑 그 사이사이에 뭐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구 같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기존의 모든 전기자기 현상을 다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다. 맥스웰이 그 다음에 취한 단계는요. 이 기계적인 모델을 다 없애버리고 수학만 남겼습니다. 수학. 모델을 제거하고 나서 남은 수학적인 사실 4개가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결국 4개의 법칙이 가리키는 것은 이런 식이더라, 요 식이더라, 이 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 자체를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전기적 변화와 자기적 변화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이름이. 그리고 예를 들어 줄파나 수면파나 소리파, 음파, 그 다음에 북의 진동, 지구 속의 지진파를 포함한 모든 파동 현상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방정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 순환 관계가 결국은 귀결점은 전자기 파동이다. 즉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공간상을 퍼져나가는 전자기 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는 이 전자기 파동의 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맥스웰은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이전에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이 완전히 별개일 때 전기적 현상에서 유도된 상수가 하나 있고요. 자기적 현상에서 유도된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수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파동 방정식 속에 들어가서 연결되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그 전자기 파동의 속도를 측정해보니까 당시 알려져 있던 가장 정밀한
빛의 속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맥스웰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빛조차도 전자기 파동의 일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빛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결론이에요. 이것을 실험적인 검증을 기다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실험으로 그 전에요. 그래서 맥스웰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전자기 파동 이론을 정립한 자기의 논문에 대해서 스스로 희대역작이라고 자기를 칭찬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뉴튼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력학적인 법칙 틀로서 지상의 현상과 우주의 현상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명쾌히 밝힌 사람이죠. 맥스웰은 이 전기자기 현상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고 나서 빛조차도 광학조차도 이 틀 내에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즉 전기학, 자기학, 광학이라는 세 분야가 전자기 파동을 중심으로 통일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이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전자기 파동은 횡파입니다.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은 시간에 따른 변화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수직이고 서로 간에도 수직이고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까지는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테르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은 매질 없이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파동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맥스웰의 이론적인 결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사람은 36살에 요절을 한 그 하이니 루돌프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고요. 이 독일 과학자는 한 수백 메가헤르츠 정도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진회로를 구성하고 전자기 파동을 형성한 다음에 검출기를 디자인해서 이제 전자기 파동의 세기를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전자기 파동 역시 정상파도 만들고 평광이라는 특성도 있고 빛의 굴절처럼 동일한 현상을 보이더라. 결국 전자기 파동이 빛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파동의 존재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이 사람의 업적이 거두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무선통신 같은 이제 통신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인데 그 파동의 파장으로 따지면 400나노가 파란색, 700나노미터가 빨간색 쪽이 되겠고요. 그 주변에 자외선, 엑선, 감마선, 그리고 빨간색 바깥쪽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전하를 흔들면 주변에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끊임없이 바꾸게 되면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장의 진동은 자기장의 변화를 수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에 해당되는 양이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기 파동이 되겠고요. 이걸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교대로 퍼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이 빨간색은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하도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전류도 일정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여기 있는 전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전기장, 자기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보통 그 물리학과 학생들도 학부 마지막 시간 정도 그 부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원리적으로는 간단한 게 인과율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어떤 특정 지점에서 T라고 하는 시간에서 내가 전기장, 자기장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변화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에서는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거리를 R12라고 하면 시간은 당연히 거리 나누기 광속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과거에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의 자기장과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런 계산 기법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제가 LED로 넘어가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전기와 자기는 결국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이다. 왜냐? 기차가 플러스 전하를 싣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하가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기장만 느낍니다. 반면에 기차 바깥에서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전기장 느끼고요. 그리고 전하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느낍니다. 즉 한 관성좌표계에서는 전기장만 보이던 게 다른 관성좌표계에서는 자기장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자기랑 전기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한 현상의 다른 측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결국 이 전기와 자기가 동일 현상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선이 하나 있고 플러스 전하가 위로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아래 방향으로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것의 반대가 전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쪽이 전류죠. 그래서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느리게 아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수니까 같은 수니까 전기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위로 지금 진행을 하면은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는 당연히 자기력을 느낍니다. 그 자기력은 로렌츠 힘의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안쪽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명쾌하죠. 문제가 없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저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전자에 타고 있습니다. 타고 탄 상태에서 이 도선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자는 정지해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요. 정지해 있고 얘보다는 지금 이쪽 마이너스 전자들이 약간 빨랐기 때문에 이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들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전하는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정지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대상들은 길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길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훨씬 더 많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플러스 전하들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기 때문에 간격이 단위 길이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이쪽의 정지좌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는 플러스가 많이 보이는 이쪽 도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즉 한쪽 관성 좌표계에서는 자기력이던 게 다른 좌표계에서는 전기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상대성 이론의 끝쪽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은 전기장, 자기장이 한 좌표계랑 다른 좌표계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가라는 관계식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 김상훈 교수님 강연 때 나오게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들 중에서 특히 전기적 현상에 관련돼 있던 전기장, 전위 이런 개념들이 실제 소자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돼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조명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백열등, 형광등 등등 많죠. 그 중에서 LED는 2014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일본 과학자들이 개발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청색 LED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LED가 쓰이는 곳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조명이 단연 주요 응용 분야 중에 하나죠. LED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백색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명으로 사용하려면은 그때는 보통 형광등처럼 형광체라는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형광체는 보통 하나의 에너지를 받아서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청색 LED는 어떻게 되느냐? 청색 LED는 백색광으로 만들 때 빨간색 LED, 녹색 LED를 결합해서 백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인데요. 이쪽이 파장이고 이게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단파장에 파란색, 그다음 가운데 녹색, 빨간색을 결합하게 되면 흰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요 보여드리는 와인잔 조명이 LED 등인데요. 요 속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켜보게 되면은 뒤에 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켜서 이제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 흰색이잖아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세 개가 다 켜져 있습니다. 아직 바뀌었네요. 그리고 교대로 켜보게 되면 뭐 빨간색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노란색, 녹색, 하늘색, 파란색, 자주색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GB LED 반도체 소자를 결합하게 되면 흰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또 하나의 방법이 더 보편적인데요. 이 경우에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이 개발했던 청색 LED를 놓고 위에다가 형광체를 씌우는 겁니다. 형광체를 씌우면 파란색 LED 빛이 부분적으로 새어 나오고 형광체에 흡수된 빛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청색 LED고요. 그래서 켜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색깔 변환기 역할을 하는 형광체를 올리면 이렇게 흰색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구 색깔로 지금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거의 흰색 비슷하게 보이죠. 저에게는 청색 LED의 빛에다가 형광체가 바꾼 노란색이 가해져서 흰색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으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등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 건데 속에는 청색 LED만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형광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 강연 자료로 가서요. 자, LED는 뭐냐? LED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결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실리콘 결정으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도핑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자체도 반도체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가 4개라서 주변의 실리콘 4개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리콘이 4개의 팔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다른 실리콘과 이제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세닉 같은 옥가의 원자를 미량으로 도핑해주게 되면 아세닉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바깥쪽에 5개입니다. 5개니까 그중에 4개는 실리콘과 결합을 하고 하나의 여분의 전자가 남습니다. 얘네들이 떠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닉을 도핑하게 되면 플러스의 양이온들이 박혀있고 주변에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보론 같은 3가의 원소를 넣어주면은요, 얘는 바깥쪽 전자가 3개입니다. 3개라서 주변에는 실리콘과 3개의 팔로 결합을 하면 하나가 남죠. 하나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전공 내지는 홀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가 채워져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흡사 플러스를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여분의 전자가 있으니까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이쪽은 여분의 플러스에 해당되는 홀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을 이런 두 개의 도핑된 반도체를 붙이게 되면 두 개를 접합시키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가 됩니다. 자, 붙인 직후에는 이쪽이 지금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의 음이온들이 박혀 있고 플러스의 홀이 돌아다닙니다. 반면에 N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양이온들이 박혀 있고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붙이게 되면 보통 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은 가득 차 있고 여기는 전혀 전자가 없기 때문에 흡사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확산돼서 퍼져나갑니다. 전자가 잔뜩 있는 영역에서 전자가 전혀 없는 영역으로 전자들이 확산에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홀이 잔뜩 있고 이쪽은 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다가 당연히 이쪽에서 넘어오는 전자는 전자의 빈자리에 해당되는 홀을 만나면 거기를 그냥 채워버리죠. 채워버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나는 영역에는 전자랑 홀이 결합해서 사라지는 그런 영역이 생깁니다. 이 영역을 고갈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역이 사실 언뜻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확장돼가지고 없애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접합부 주변에만 이렇게 사라지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전기적 현상, 전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장. 자, 이쪽에 전자가 사라지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은 양이온들만 남겠죠? 여기는 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음이온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전하의 분포를 보면은 이쪽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하니까 중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중성이죠. 중성인데 여기만 여분의 플러스 이온과 여분의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얘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냐? 전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는 확산에 의해서는 계속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전자에 대한 전기장의 힘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은 전자가 오는 거를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확산은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그 시점에 이 고갈 영역의 형성이 멈추게 됩니다.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전기장의 분포랑 위치 에너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 당연히 왼쪽을 향하니까 크기로 치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어느 지점에 전기장이 제일 세냐? 전기장이 제일 센 것은 이 가운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위양 전하가 받는 힘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양전하를 옮겨보는 겁니다. 옮기면서 걔네의 세기가 걔네가 받는 전기력의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찾는 건데요. 여기에 있을 때가 제일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는 밀어버리려고 하고 마이너스는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가 그 단위 양전하가 느끼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죠. 힘이 최대가 되는 곳이 전기장이 절대값이 최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 그리입니다.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전공과 마이너스 전자에 대해서 두 개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디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인 데서 억지로 끌고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전자는 이쪽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마다 점점 힘이 드는 거거든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를 여기에서 억지로 떼매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때 제가 해준 일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킨 것처럼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가 건너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기장을 이길 수 있는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거의 힘을 줄이면서 결국은 확산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플러스를 가하고 N형 반도체 마이너스를 가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전기장을 이기고 전자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흘러가면서 전공을 만나고 만날 때 결합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소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LED입니다. LED. 걔네들이 만나면서 해방되는 결합 에너지가 이제 빛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맥스웰, 청년 맥스웰이 이 23살 때 일기에 남겼던 내용입니다. 맥스웰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유한은 인간의 어떤 인생의 유한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능력의 유한함. 그리고 무한은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우주와 진리의 무한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에 얽매이지 말고 무한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기파 이론이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구현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가 맥스웰이고요. 이 일기를 보여드리면서 일단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 파일은 저 재단을 통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강의 파일 다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강의 시간까지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한 10분쯤 남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쿨롱님 얘기할 때 그 제가 입실론 제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유전율이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정의가 굉장히 제각각으로 돼 있는데 예. 좀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전율이 뭘 의미하는지 좀 아, 그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그냥 거기 네. 물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공 중에 있는 전하와 전하가 서로가 미치는 힘에 대한 비례 상수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사실 유전율이 의미를 갖는 거는 물질입니다. 물질. 왜냐하면은 그
물질이 있으면은 바깥쪽에서 예를 들어 전기장에 가해질 때 물질 속의 원자들이 변형이 되거든요. 변형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간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겠죠. 그죠? 즉 그걸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는데 전기장에 인가됐을 때 물질들이 분자나 원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게중심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전기 쌍극자가 주변에 또 다른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그 전기장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전기장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질의 유전율은 보통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그 물질이 반응해서 극성이 나눠지는 정도나 그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전파가 중간에 매질이 없어도 간다고 그랬는데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파를 진행하죠? 아, 태양빛이 그냥 우리한테 오잖아요. 사실 그 포인트가 결국은 그 패러데이 유도 법칙과 맥스웰이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그 효과인데요. 결국은 즉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하는 관계가 그냥 진공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자기 파동의 정체자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자기 파와 다른 파동을 구분해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되는 거죠. 다른 파동들은 제가 지금 말을 하면은 공기 분자가 진동하면서 음파로 전달이 되고, 그죠?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땅의 진동이 전달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질의 진동이 파동의 속성을 규정을 해주는데, 전자기 파만 다른 거죠. 매질 없이 속성이 두 개인데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진공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다라는 게 전자기 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예. 마이크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진공을 그 매질 없이 진공을 통과한다는데, 예. 근데 요새 과학자들은 진공도 진공이 아니고 그 입자와 반입자가 있는 그 무슨 그 진공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맞죠.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은 제 생각에 우주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는 중력장을 포함해서 전자기 파동을 구성하는 전기장, 자기장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상태의 공간과 전하가 있는 상태의 공간은 성질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전자기 파동을 구성하는 전기장, 자기장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를 동반하거든요. 보통 빛이 오면은 전기장의 에너지 절반, 자기장의 에너지 절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너지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진공은 제 생각에 우주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매질 없이 간다는 그 말씀이 그 오류가 될 수가 있지도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아니 거기 예. 그 진공 에너지도 매질이 될 수가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요. 아. 입자와 반입자라는 그런 말 자체도 예. 벌써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입자와 반입자라는 말이 그 1930년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예. 앤더슨, 아 저기 예. 디락이요 디락 예. 이론으로 이론적으로 제기가 됐고 예. 앤더슨이 처음으로 양전자를 발견하면서 반물질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반물질, 물질과 지금 저기 빛 체에 대한 거는 사실 좀 다른 각도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결국은 질량도 에너지한 형태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도 에너지한 형태지만 질량도 에너지한 형태이기 때문에 질량과 전자기파동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디락이 제기됐고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그거는 빛의 전달 매질과는 좀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어, 그러면 예. 그 빛은 그러니까 그 전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형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빛하고 전자기파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그 빛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좁은 의미의 빛은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만을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눈이 굉장히 좋은 빛의 검출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의 빛을 보통 전자기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빛을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전자기 파동의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가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기 파동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고요. 엄청나게 넓고요. 감마선에서 이쪽에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하까지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라는 극히 좁은 파장대에만 눈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느끼는 빛은 가시광선의 빛 맞습니다. 거고 예. 이제 전자기 파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예. 걸쳐 있다. 그거를 포함한 맞아. 엄청나게 넓은 예. 범위에 걸쳐 있는 거고 그 뭐 대부분의 그 전자기 파동 대역은 엄청 각각마다 엄청나게 넓은 응용 분야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매일 사실은 그 활용해 가지고 지금 IT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표준 모형에서 그 전자기력을 광자를 이용해서 광자를 통해서 매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제 생각에 그거에 대한 대답은 김상욱 교수님이 명쾌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전자기파를 매게 하는 포톤은 광자는 버추얼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의 포톤이기 때문에 표준 모형의 이론적인 틀에는 포톤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측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제 생각에 이론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나 틀로 볼 수는 있을 텐데 그거를 왜 버추얼 포톤이라고 부르는지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 김상욱 교수님 오셨나요? 김상욱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예. 예. 두 도선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서로의 끌어당김 인력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하나의 도선이 주변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도선은 첫 번째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도선에 전하가 흐르면 그 전하는 얘가 만든 자기장의 로렌츠 힘을 받아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하들이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도선이 만든 자기장 속에 다른 도선의 전하들이 움직이면 로렌츠 힘을 받는 건데 결국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양쪽이 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원격 작용에서요. 태양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바로 지구 궤도가 틀어진다 했잖아요. 그거는 뉴턴의 관점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그 태양이 만든 중력장이 사라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게 도달할 때까지는 8분 20초의 시간이 걸리는 아, 그럼 거죠. 8분 예. 뒤에 궤도가 틀어지는 궤도가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사실 뉴턴도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사람과 서신 교환을 했을 때 뉴턴이 그 서신에 이렇게 썼어요. 사실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원격작용은 굉장히 엉터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뉴턴도 그 개념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신을 받은 미국 사람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존의 견해를 쉽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스스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질문하시죠. 거기 저는 그 이과가 아니고 그 문과이기 때문에 예. 너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란 것은 마이너스 그 원자의 그 최외각 전자가 자유자 전자가 돼갖고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체에서는요. 예. 예. 플러스 전하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것은 그 전하가 그 전자가 글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인데
어떻게 전하에 힘이 있는 건지, 아까 그 플러스 전하에서 뭐 마이너스 전하나 마이너스 서로 예. 힘이 작용하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붙인 건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전자가 떠돌아다니고요. P형 반도체는 이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찰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접합시켰을 때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자기의 원래 자리인 빈자리를 들어차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데 만날 때 에너지 이득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이득이 열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LED 같은 특별한 디자인에 의해서 접합된 반도체는 그 에너지가 해방되는 게 빛으로 바뀝니다. 빛으로 바뀌고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히 전자가 비어있는 빈자리에 전자가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일단 질문을 뭐 그만 받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하셨습니다.